17년 6월 항쟁이 선 지 36년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 사회는 오랜 군사독재의 그늘에서 박정철, 이한열 등 수많은 열사를 희생시킨 대가로 조금이나마 민주주의를 진전시켜 왔습니다. 대통령을 직선으로 뽑고 공문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지난 36년간 우리는 광우병 세국의 반대투쟁, 박근혜 퇴진 촛불투쟁 등 수많은 투쟁을 통해서 우리가 쟁취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우리는 심각한 민생, 민주, 평화 파괴의 위기를 다시 맞이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생위기에 대해 살펴보자면 현재 한국 경제는 자본주의 세계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인해 노동자 민중은 실질 임금이 낮아지고 과도한 가계부채로 인한 빚이자 난방비와 공공요금 인상으로 허리가 힐 지경이지만 반대로 독점 재벌의 이윤은 늘어나고 상위 10%의 자산과 소득은 더 늘어나서 불평등과 양극화는 심각해지고 있는데 윤석열 정권은 부자 감세와 법인세 인하 등으로 자신이 독점 재벌을 위한 정권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헌법 33조에 보장된 노동권을 부정하여 민주노총 건설노조를 금폭으로 규정하고 정당한 노조활동을 공갈협박으로 몰아넣으면서 복귀야 건설노동자 양해종 열사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민주노총의 노동탄압 반대투쟁을 저지하기 위해서 국가정보원을 동원하여 국가보안법으로 압수수색, 민주노총 간부를 구속시키면서 민주노총을 간첩집단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을 때려잡기 위해 1925년 만들어진 치안유지법을 본따서 1948년 12월 1일 제정되어 75년간이나 이 땅의 민주주의를 훼손해온 국가보안법이 이제 민주노총을 탄압하는 무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의 기본인 정치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 파쇼화법입니다. 또한 윤석열 정권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부정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6, 17일에 진행된 건설노조의 1박 2일 투쟁에 대해 수사한다면서 어제 6월 9일 경찰은 건설노조 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수십 명의 구속자, 천여 명의 소환조사도 모자라서 건설노조에 대한 19번째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비정규직 이제 그만 동기들의 야간 문화재를 봉쇄하고 불법 집회에는 캡사이신을 사용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실언을 보도한 MBC 기자의 집과 뉴스룸을 압수수색하여 언론 노동자에 대한 탄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금속노련의 사무처장을 곤봉으로 머리를 때려서 피를 흘리는 상태에서 구속시키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현재 진행 중인 최저임금위원회의 노동자위원이기도 한데 말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의 핵심은 노동권을 부정해 있고 이러한 정권에 조직적으로 투쟁하는 민주노총을 파괴하기 위한 것입니다. 노동자가 만든 모든 생산물이 없다면 사회는 한순간도 유지될 수 없음에도 노동자를 적으로 돌리는 정권을 어떻게 노동자가 대다수인 사회가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평화 방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한미일 전쟁 동맹을 강화시켜 북중로와 대결 구도를 만들고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일본이 저지른 강제징용 노동자에 대한 배상 문제를 권력적으로 정리한 윤석열 정권은 한미연합군사훈련도 모자라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하면서 북에 대한 방어훈련이 아니라 전쟁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민족을 적으로 규정하고 미 제국주의 동북아 전략에 종속되는 전쟁 연습이 평화 파괴의 핵심입니다. 한미일 전쟁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야 합니다. 전쟁은 언제나 가난한 자들을 총알 바지로 내몰고 부자들을 곳간을 채워왔습니다. 전쟁은 집단 학살을 낳았으며 살아남은 자들을 고통과 상처를 남겼습니다. 우리가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한반도의 전쟁위를 부추기고 평화를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민생, 민주, 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투쟁에 모두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투쟁!